안녕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,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축복합니다. 프리티 가든이에요.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버린 장미허브 많이 웃자랐죠. 여름에 좀 아이들이 물고파 할까봐 이렇게 물을 좀 많이 줬거든요.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제멋대로 막 자라 있습니다. 이런 아이들, 원래는 요 한 포트에서 이렇게 이제 세 화분으로 됐거든요. 요 아이들이 참 삽목을 하면은 참 뿌리를 잘 내려요. 가지치기에서 삽목을 하면. 이렇게 무성하게 자란 아이들, 요런 아이들은 그냥 놔둘 수 없죠. 막 고개도 숙이고, 웃자라가지고, 입도 많이 벌어져 있고, 이런 아이들 이쁘게 키워봐야겠습니다. 이쪽에는 이제 목대도 형성해 가면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, 이렇게 이제 목대 형성한 아이, 이런 아이들이 이제 외목대로 좀 예쁘게 자라게끔, 예쁘게 좀 가지치기를 해줘야 될것 같고요. 목대가 형성된 아이들 꽤 있어요. 하나, 둘, 셋. 네, 요거는 이제 두 개의 목대, 요거는 외목대고, 요건 두개 목대고, 여기들도 이렇게 목대로 이거를 운가지, 엄마가지에서는 이렇게 목대가 많이 있습니다. 요 아이들 가지치기 해서 예쁘게 풍성하게 자라도록 해줄 거고요. 여기도 요거 다 삽목해 놓은 건데, 지금 이렇게 목대 같은 건 형성은 안돼 있지만 엄청 풍성해요. 그래서 요것도 위에 가지를 쳐서 더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게 너무 키가 커서 지금 요 아이들이 제멋대로 자라고 있어요. 그래서 요 아이들 좀 가지치기를 해서 삽목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요 아이도 마찬가지고요. 아주 풍성하게 자라서 지금 많이 웃자라 있습니다. 요런 아이들을 좀 예쁘게 가지치기 해서 저쪽에 이제 큰 화분에다가 한번 삽목을 한번 해줘보려고 합니다. 가지치기에서. 장미허브가 우리나라 공기정화 식물 1위죠. 가습기로도 아주 좋고, 잠안올 때 이거 말려가지고 허브차로 마시면 코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좋은 아이들입니다. 장미허브 그럼 지금부터 가지치기해서 여기다가 한번 삽목을 해보겠습니다. 배수층을 깔아줬고요. 깔아주고 나서 저는 이제 흙을 좀 영양 있는 흙을 만들어 놨습니다. 요 흙은 상토도 섞었고, 펄라이트, 다육이 배양토도 여기다 섞었고요. 퇴비도 섞었고, EMA, 요런 것들도 또요 흙을 소독하기 위해서 EMA도 섞었고요. EMA은 영양제도 되죠.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요 흙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요 흙을 저기 화분에다가 채우겠습니다. 여기다가 또 풍성하게 키워서 이웃님들에게 나눔도 하고, 또 저기 제멋대로 자란 장미허브를 예쁘게 외목대나 목대로 형성해서 키울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흙을 웬만큼 채워놨고요. 제멋대로 자란 요 아이들을요, 예쁘게 일단 수용을 만들어줍니다. 이것도 제멋대로 자라서 이렇게 이거 이렇게 잘라줍니다. 일단 아이들을 예쁘게 수형을 만들어 봅니다. 또 너무 제멋대로 자랐어요. 초보자분들도 이거는 물만 조심해서 잘 주면 정말 키우기 쉬운 허브예요. 이렇게 물을 주실 때는요, 화분 흙이 완전히 마르고 이게 잎이 약간 노래졌을 때, 그때 이제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. 위에서 샤워기를 쫙 주시면 돼요. 요 정도면은 수영이 아주 예뻐졌죠? 네, 이런 상태로 요 아이들 여기 지금 목대로 형성해서 이렇게 자라고 있거든요. 요런 식으로 이제 가을에는 조금씩, 여름에는 요 아이들이 많이 더워하고 이래서 물을 많이 줬는데, 물을 줄여가면서 요 아이들을 한번 풍성하게 예쁘게 키워보겠습니다. 허브 향이 솔솔 너무 냄새가 좋네요. 네, 요것도 지금 요것들도 많이 웃자라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다 잘라줍니다. 요게 이제 이렇게 잘라줘도 또 금세 자라요. 한 달이면 또 풍성해집니다. 요거는 잎만 조금 남아있네요. 그래도 요것도 금세 풍성해집니다. 그 다음에 요것도 많이 윗자라 있어요. 윗자라 있는 아이들
풍성하게 키우기 위해서 또 잘라줍니다. 우선 이렇게 요만큼 일단 남겨놓습니다. 일단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해놓고요. 이만큼 나왔습니다. 가지치기 할게. 네,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주면 됩니다. 핀셋을 가져오겠습니다. 네, 요 아이들 밑에 잎을 몇 가닥 떼주고 하나씩 심어줍니다. 제가 가운데다가 하나 심어줄게요. 또 밑에 잎을 몇 개 띕니다. 네, 이것도 밑에까지 많이 잎이 자라 있어요. 잎을 좀 떼어주고 이렇게 심어줍니다. 이것도 밑에 잎을 좀 떼어주고요. 네, 이것도 밑에 잎을 좀 떼어줬습니다. 풍성하게 자라서 나중에 뿌리가 내리면 또 이웃분들에게 나눔도 하고 또 저도 이렇게 풍성하게 키워서 옥상에다가 키워서 또 허브차도 해먹고 집에 또 방마다 공기정화 식물로 가습기로 사용해도 됩니다. 가을부터 겨울까지는. 네, 이것도 심어줍니다. 장미 허브는 다양하게 저희에게 아주 이로움을 주는 아이입니다. 이렇게 심으면 번식도 잘 돼서 기분이 좋고요. 이렇게 사서 한 포트를 사서 지금 두 포트를 더 세 포트가 됐잖아요. 이제 풍성하게 여기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면 뭐 여러 포트가 나올 것 같네요. 뿌리가 내리고 하면 이웃님들에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나눔도 할 예정입니다. 네, 요거는 이렇게 다 심은 다음에 물을 한번 조금 주고 나서요. 반 그늘에다가 이게 뿌리 내릴 때까지는요. 햇볕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. 반 그늘에다가 뿌리 내릴 때까지 키우셨다가 햇빛에 안 키워도 바람 잘 통하고 물만 제때 잘 주면 됩니다. 물을 너무 많이 주면 가습으로 갈 수가 있어요. 물은 화분옥이 완전히 마르고 밑에 잎이 좀 노래질 때쯤 있잖아요. 그때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장미 허브를 새 화분에서 가지치기를 해서 이렇게 또 커다란 화분이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. 네, 여러분 그러면 공기정화 식물로도 탁월한 요 아이 그리고 가습기로도 탁월한 장미 허브 그리고 요거를 말려서 허브차로 마셔도 잠 안 올 때 마시면 아주 좋은 장미 허브에 오늘 가지치기를 해서 삽목을 한번 해봤습니다. 네, 여러분 요게 지금 작년에 한 포트 사가지고 와서 세 포트가 되고 넓은 화분에 이렇게 번식을 많이 하는 아이입니다. 장미 허브 뿌리가 내릴 때까지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물을 너무 많이 주셔도 안 되고요. 뿌리 내릴 때까지는 방 그늘에다가 키우시면 됩니다. 네,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.